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렬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드디어 우리 본당 헌당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2일 본당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당 건축이 본격화되었고 2017년 12월 10일에 본당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22년 10월 16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당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때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두 주간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로 기뻐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넘쳤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창립 35주년을 이제 5주년과 본당 헌당을 이렇게 기념하고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미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회장배 탁구 대회가 진행되었고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는 표대를 향하여 예원이의 여정이라는 이 뮤지컬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개는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표였습니다. 매 순간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였다. 순간순간 그 은혜의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산업선교위원회 이제 주관으로 전교인 식사를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본당 헌당 엑스포와 세계 주니어 미술 대전이 원리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본당 헌당 기념 사진전, 예원 전문인 작품전, 또 예원 먹거리 장터 그렇게 온 이제 장소마다 축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축제의 시간표다. 영계 모든 성도들 구경꾼 한 명도 없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생명적 역동이 넘쳐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지루한 타임입니다. 지루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어디를 가든 영적 활력이 넘치는 그런 영계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결코 불신자를 양의 우리 속으로 그렇게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면 불신자가 볼 때 뭐 니나 나나 너 교회단에 너나 나나 뭔 차이가 있냐? 뭐 구태여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그래 되지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야 뭔가 너는 다르구나 우리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좀 즐겁게 활기차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지요. 영계가 달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야 됩니다. 모든 생각, 마음, 모든 삶, 스케일, 모든 이 사고방식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 같이 살아왔으니까 체질화가 돼가지고 아직도 못 고치고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신자하고 다르다. 그거를 가족이 먼저 알고 친척이 알고 친구가 알고 주위 사람들이 알지요. 야 다르구나.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복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호기심과 이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변화와 역동이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어떤 도시에 이제 처음 출장을 가서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 주일이 딱 됐어요. 주일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지 그렇게 스승이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지나가요. 경찰에게 물었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경찰이 즉시로 그냥 저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아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즉시로 그렇게 저 교회를 가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경찰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모두 다 이상하게 다 웃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웃는 모습. 웃는 모습. 적어도 그래. 목사님이 참 웃으면 멋있어요. 그래. 근데 잘 안 웃었어요. 웃는 모습. 웃는 모습. 아마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면 저절로 이 경찰관이 본 모습처럼 웃음이 있겠지요. 즐거움이 넘치겠지요. 저는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나는 모습이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매주일 강단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죠. 은혜 받으니까 인상이 펴지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 기쁨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야, 참 표정이 밝구나.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입혀지게 되어 있다. 입혀지지요.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예언교회 전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영적 진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이 4장은요 이런 영적 진리의 실천편이다. 실천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만든 이 교회가 언약 공동체. 사도 바울은 3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헤븐리 블레싱 얼마나 그것이 크고 놀라운지를 강조를 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런 축복의 전달을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 의식은 다르죠. 불신자들하고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혔는데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이 합당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70인 제자, 70지역, 70나라 70원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수준에까지 자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원리스의 의식입니다.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3장 말씀 전체를 다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1장부터 3장에 다 받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헤븐의 블레싱을 강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실행,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과 권세를 바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언약적 도전, 2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화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미션이다. 이거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속 사람이 뭐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되어 충만한 그 삶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 비밀을 각자가 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미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강령을 주고 있습니다. CVDIP의 언약적 여정, 새가족들은 새가족반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CVDIP의 언약적 여정 가운데 마지막이 P-Practice 실현입니다. 실천입니다. 이 마지막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장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언약적 도전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우연히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집사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장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영원교회로 부르셨다.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내 나를 부르셨다. 어느 분이 전도해서 마누라가 전도해서 친구가 전도해서 온 것 같지만은 그건 도구일 뿐이요. 서임한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천명, 이 천명이 중요합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직책을 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로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모리에 지은 집에 언제 문이 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헬라말로 악시오스, 가치 있게 어울리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삶이 가치 있게 좀 어울리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뭐가 특별합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라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영어로서는 keep the unity.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그 unity 상태, 하나되게 하신 상태,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누군가
성령이 하나 되어 하신 교회를 깨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뜨려. 기관을 부서를 깨뜨려. 교회를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짓을 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특별히 마귀의 뜻이 뭐요? 마귀 뜻. 이간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가족과 가족 사이를 이간시켜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시켜요. 이간자. 사단이에요. 사단 뜻이 그래요. 이간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 못 되도록 계속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간시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이간시키는 것이 이간시키는 것이 주사위 되면 안 돼요. 이간시키는 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 교회 부흥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교회 헌당을 방해합니다. 안 되면 좋겠다. 교회가 망하면 좋겠다.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깨지면 좋겠다. 이거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성도 간의 원리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누리면서 같이 교제하는 꼴을 보기 싫어. 아이 기분 나빠. 저것들 웃는 모습, 저것들 잔치하는 모습 기분 나빠.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부정적인 말, 사람을 만나면 늘 비판적인 말, 위하는 척하면서 날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짓을 하는 이런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힘써 지켜라 원리스. 어떻게 하든 이 사단 공격이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쪼갈라나가 교회가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교단 차원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피튀기 싸웁니다. 서로 고소합니다. 사단 심부름 신나게 합니다. 저는 모태로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보았고 목사 장로끼리 서로 싸우면서 방석이 날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우리 모태 신앙들은요 절대 목사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그 꼴들을 못 보고 어느 순간에 그런 깨지는 모습 너무 많이 봤는데 사단이 전체를 장악해 버렸어요. 교회를 교회가 힘이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다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좀 강하게 합니다. 절대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 없도록 혹시라도 당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원리서가 되는 만큼 원리서가 되는 만큼 하나 되는 만큼 사단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서가 딱 되어지면 사단이 뭐 아무리 이간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부정적인 말해도 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무력하게 되지요. 아무 힘이 없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 통해서 이런 사단 공격에 속지 않고 원리서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영적 비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겸손할, 겸손. 겸손할 때 원리서가 돼요. 최고 교만은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항했거든. 겸손. 겸손은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말씀 안에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기를 죽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구나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자꾸 뭐요?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24가 돼야 하는데 자꾸 사람 소리가 24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 수년 수십 년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속에 뒤집으면 까뒤면 뻥이야. 아무것도 없고 지금 사람 말만 다 나. 사람 말만 다 남아있어요. 사람 말만. 하나님 말씀은 한 주간도 못 가 다 잊어버리면서 사람 말은요 몇 년을 적어도 몇 달은 기억해요. 꼭 기억합니다. 사람 말은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모르면서 세상 걸 엄청 많이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중심의 삶에 빠져버리게 만든다. 결과가 뭐예요? 결과. 그렇게 삶의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완전 다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상태가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완전히 그냥을 이거 체질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겸손이에요. 영적 겸손. 이렇게 될 때 가정과 교회를 원리스의 축복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을 잘못 생각하면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졌어. 엄청난 힘이 있는데 길이 들여져 가지고 힘을 어디 쓸지 써야 될 줄 알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능력 있지만은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온유는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화평하게 삽니다. 누구하거나 원리스 자 화평.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이것은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얼마나 세상 살면서 하는 짓처럼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더 그걸 다 용서하시고 감사주시고 하나님 성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타인과 관계에서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잘못을 판단하면 살아남을 존재 아무도 없어요. 그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잘못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깨닫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당장 벌하면 다 죽죠. 기다리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되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그래. 용납은 문자적으로 마음속까지 받아들이는, 마음속까지. 그래서 용납이란 말은 오래 참음보다 더 확장된 의미예요. 오래 참음이 수동적이라면 용납은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요. 적극적 의미. 특별히 오래 참기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깨끗이. 용납한다는 말은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완전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이십니다. 폴 틸리히 미국에서 그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이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강의할 때마다 독일식 영어 발음에 대해서 자주 웃었어요. 폴 틸리히 설교를 그렇게 강의를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자꾸 웃으니까 이 교수 자존심에 저것들이 왜 웃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보낸 이 카드 내용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되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 교수님, 학생들이 웃는 웃음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는 다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교수님. 이래서 난 거예요. 이 위로의 카드를 본 이 폴 틸리히가요, 새 힘을 팍 얻었어요.
나중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네보다 잘났어, 내가 네보다 높아, 내가 네보다 더 성공했어, 아니에요. 서로 서로를 높여는, 서로 서로 세워주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원리 서식을 가지면서 서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서로 칭찬하고, 이런 치유 서밋에 그리스도로 다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소망 의식입니다. 4절로 6절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한다고 강조한 후에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몸이 하나요 그랬잖아요. 몸이 하나요. 여기서 몸은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뭐요 전부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몸에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체. 사실 머리와 몸도 분리될 수 없지만은 몸의 모든 지체들이 분리되면 어떡해요? 분리되면 죽잖아요. 분리되면 불편하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몸은요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 다 하나.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같은 한 분이 한 분. 자,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성령님 한 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로 사는 것이, 하나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로 사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교회는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막 가르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게 정상이지.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네. 아멘.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나 저 인간하고 도저히 안 맞아.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나 사람을, 저 사람 나 딱 꼴보기 싫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날 밤에 24시간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 안 하고 이틀 3일 가면 사단이 집을 짓는다 했잖아요. 알까가지고 집 지어버리면 나중에 안 나가요. 힘들어서 힘들게 집을 지어버린다니까. 사단이 자리를 차지해버려. 그게 뭐요?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계속 미워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평생 시어머니를 미워한다. 그 사람 교회와 집사든 권사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데 안 하니까 못 깨닫지. 기도하는데요 가짜입니다. 그거 계속 미워하면서 기도한다. 가짜. 가라 가라.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해.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기도응답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가 권세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고 싶거든. 이삼틀 나라가 눈에 보이고 천종족이 가슴에 담기거든. 그렇게 되고 싶거든.
영교회가 이 삼천 오천 종족 향하여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그의 승인 받고 싶거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미워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정말로 양심도 없네. 지꾸라지를 모르고 계속 미워하네. 계속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 고개 숙이면 금방 할 텐데. 기도도요 양심으로 해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배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럼 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 되어야지. 하나 되어야지. 아유, 나는 안 어울려. 뭐 교회 뭐 옛날에 다녀보니 뭐 상처도 주고 뭐 모이니까 안 나 상처 안 받으려고 안 가. 그 바른 신앙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도 하나 되고 땅에도 하나 되고 모든 기관 부서다 하나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 됨을 이룬 우리는요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한 가지 방향, 한 방향. 그것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삶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적 미션이 담겨져 있어요. 한 소망 의식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본문의 소망은 장차 종말적으로 완성될 뭐요? 구원입니다. 구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라는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이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제가 청년들 이번에 팔로왕 가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딱 모집한다고 딱 때리는데 4분 안에 50명이 차버렸대요. 4분 안에. 그러면 뭐 팀장이라든가 뭐 직분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갈 줄 알고 다 회사 다 이야기하고 다 돼서 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 50명이 못 들어갔어. 당연히 간다고 준비 다 했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4분 안에 끝나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그 가기로 준비했던 그 청년들이 그걸 가려고 했던 그 경비를 다 성경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듣고 놀랬네.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그걸 성경으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성경으로 쓰시도록. 이야, 정말 정말 성숙한 청년들이구나. 자기 못 가는데 남을 위해서 보내줬다. 여러분 단 한 번 해보세요. 그걸 보내는 선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막 팔라면서 하는 그 사역 그거를 동영상으로 막 보내니까 여기서 모여서 교회 우리 교회 모 청년들이 모여 못 가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갈 이 경비를 선교 헌금을 드릴 정도가 아니고 가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내가 충격 또 받았네. 야, 이 교회 지금 앞으로 정말 세계보험할 교회구나. 이거 이런 이 수준은 지구촌에 없는 거다 지금. 함께 막 기도하는 모습 저는 충격 정말 이 말로 다 표현 못 하겠어요. 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게 한 소망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면 갈 수는 가는 분들을 기도해 주고 못 가는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 분들은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 함께 소식 전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본문에서 소망은요 장차 종말적으로 임할 구원을 의미하는데 장차 우리의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이죠. 모두가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의 언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입니다.
내년 언약으로 붙잡은 원단 메시지 핵심입니다. 지금 교육자실과 당회를 중심으로 국내 전도에 대한 구체적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는 지역 복음화와 함께 다민족 복음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국내는 그리고 해외 선교는 237 정탐꾼 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타겟팅 선교를 합니다. 타겟팅 선교 무슨 말입니까? 기존 선교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기존 하는 건 놔두고 새롭게 문을 그렇게 열 수 있는 선교지를 타겟팅 표적화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최소 3개국 그렇게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미션 실현을 위해서 선교위원회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제는 이 강단에서 이제는 외형교는 이제 건축 진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로 시험받을 일이 없고 부담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현을 위해서 한 소망 가운데 제가요 이 지금 이 237 정탐꾼 프로젝트라는 책을 만들었다. 청년들에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메리카, 유럽, 오시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다섯 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팀들이 퇴근하고 오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그리고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와서 밤새도록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만드는 내 책자리에 본 내가 책을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제가 본 이 선교 현장 책자 중에 최고 세련되겠어요. 좀 더 갈등 나면 찍으면 그게 또 딱 찍으면 또 다 나와. 그게 또 요구한 심지어 그 나라의 음식 가면 맛있는 음식점까지 다 들어있어. 내용들 그 나라의 그 음식부터 해가지고 문화부터 해가 전부 다 볼 수 있겠다. 이야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그걸 내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그 작업하는 것들을 그 하는 것들을 그걸 다시 영상 보내줬더라고. 이게 보면서 야 추장을 부탁했어요. 이분들에게 위로의 일금을 보내라. 회식비 보내줘라.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제 이걸 이제 다음 주 팝니다. 판매합니다. 아마 금방 없어질 거예요. 너무 책 종이부터 표지부터 종이 질부터 해서 그 사진 그 질부터 저는 보면 알잖아요. 너무 세련되게 이거 어디 세계 어디 갔다 놔도 칭찬받을 만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한 소망 가운데 우리 청년 그것도 한 사람도 살해받은 게 없어요. 전부 다 헌신한 겁니다. 헌신. 그것도 기쁨으로. 그러니 원가가 살 수밖에 없죠. 인쇄비만 들지요. 이게 뭐 얼마나 전부 헌신해가지고 임금비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그 어려운 걸 그 힘든 걸 만들면서도 전부 기쁨으로. 자, 우리 모두 다 여기 올인하면서 237 선교 주역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빠삐용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삐용. 이 빠삐용이란 말은 프랑스 말이죠. 나비란 뜻이죠. 나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스티브 맥킨이라든가 이 더스틴 호프만 이 열연한 유명한 이 명작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봤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 근데 빠삐용 신앙은 이과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빠삐용 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삐치지 않고 모든 걸 용납하는 것. 모든 사람 용납. 이게 빠삐용 신앙이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삐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신앙.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분은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빠삐용 신앙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삐칠 수가 없지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빛이 은혜 받으면 삐칠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빠삐용 신앙.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적 파워를 얻게 된다.
히브리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권해서 모여서 함께 하자고, 자꾸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절대 복음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며 원리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2, 3천 나라 5천 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나를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원리스가 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모두 다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병 신앙으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의 예배 성공하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주님의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건강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은